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자, 오늘 군수공장 공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공장 배치는 맵 중앙에 본부가 있고 아래쪽에 생성기가 두 개 있는 이 배치가 나왔네요. 본부 HP 18만에 52만, 52만 200, 70만 200에 보호막 216만, 합하면 약 280만 정도 되네요. HP가 좀 많은 편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토 방어타워가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래플러도 좀 많고 레이저도 좀 많고 둠캐논도 많고 여기도 레이저 그래플러 있고, 자, 오늘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런처 두 개는 확실히 잡아야 돼요. 이 런처가 어디서 공격하든 좀 닿는 위치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확실히 잡는데, 둠캐논이 얘네를 때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해킹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쇽런처도 해킹으로 조금 제거를 해서 요거 생성기를 부수고 딜을 하던가 아니면은 여기 아래쪽을 조금 전체적으로 밀어버리고 약간 프리딜 비슷하게 가는 방식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1턴에서는 여기 있는 쇽런처 하나랑 여기 런처 두 개를 해킹을 하고, 2턴에서 요거 세 개를 해킹하고, 만약에 에너지가 남는다면 여기 있는 방어타워 4개 요거를 포격하겠습니다. 딴 애들은 HP가 다 좀 높아가지고 레이저를 포격하는 게 나으려나? 아니다, 요거 4개 포격할게요. 요거 4개 포격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턴부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쇽런처랑 런처를 해킹을 할 건데 여기 쇽런처 주변에 충격 지뢰가 좀 많으니까 여기에 로켓포 한 방만 쏠게요. HP도 좀 줄여놓을 겸 해서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런처 두 개를 해킹할 거기 때문에 런처 두 개에만 포탄을 한 방 딱 던져줍니다. 아, 지금 부족 효과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에버데이만 먼저 내려서 해킹 누르고, 자, 여기 쇽런처 하나, 아, 좀 멀리 있는 거 찍을 걸 그랬나? 멀리 있는 거 찍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조금 뭔가 잘못했네요. 얘를 찍을게요. 얘를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찍고 하나만 해킹하고 가려주고, 일단 하나 바로 제거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찍고 가지 말고 섬광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좀 멀리, 이게 가까운 쪽에 되면은 쇽런처를 해킹할 것 같아서 이러면은 2턴에 또 해킹이 조금 애매하게 될 것 같거든요. 자, 해킹 누르고 얘부터 딱 찍어주면은 두 개. 자, 이러면 에너지가 조금 필요하겠네요. 연타로 요거까지 다 잡으려면. 자, 두 개 연타로 잡아주고, 오케이. 그리고 저것도 바로 둠캐논이 잡아주죠. 자, 에너지가 조금 남았는데 요거는 포격을 하겠습니다. 지뢰 제거를 그냥 해버릴까? 지뢰 제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지뢰 제거를 먼저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지뢰, 맵이 밀리는 상황을 봐서 생성기를 제거하고 가던지 아니면은 그냥 딜을 프리딜을 만들던지 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에너지 조금 남은 거는 여기 포탄 그냥 쓸게요. 오, 에너지 딱 제로. 1턴은 그냥 이렇게 끝낼게요. 자, 2턴에서 말씀드린 대로 쇽런처 3개 해킹할 건데 이번에는 요렇게 갈게요. 자, 이거 내리고 해킹 누른 다음에 멀리 있는 쇽런처 이거 먼저 해킹하고, 그 다음에 연타로 쇽런처 2개 마저 잡을게요. 아, 화방 근처라서 조금 불안한데? 아, 화방 근처라서 조금 불안한데요. 타이밍 맞춰서 연막 딱 던져주면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해킹 누른 다음에 섬광으로 찍어줘야 돼요. 섬광으로 안 찍어주면 연타 해킹이 좀 느리게 날아가요. 섬광 찍어주면 해킹 해킹 이렇게 날아가는데 안 찍어주면은 텀이 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연속해서 하려면 섬광으로 타겟팅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이번 부족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유닛을 투입해도 되지만 일단 지뢰 제거, 가운데 때리니까 다 날아가네요 한방에. 어, 안돼. 아휴, 조금 남았네. 자, 요거 제거 마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저 제거할게요. 에너지 많으니까 에너지 남기는 걸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거하고, 이건 굳이 포격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고 갈게요. 자, 2턴도 그냥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턴에서 이제 방향이 갈라질 수 있는데, 하나는 여기 생성기를 제거해서 보호막을 없앤 다음에 바로 딜하는 방법. HP 60만 정도면 3턴에 생성기 제거하고 4, 5턴까지 하면 충분히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있는 레이저를 제거하고 그래플러까지 좀 제거하고, 네, 사거리가 좀 안 닿는 것 같으니까 여기 레이저나 이쪽 둠캐논이 그래플러 레이저까지 좀 밀고 약간 반프리딜로 마무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레이저가 조금 숫자가 되죠. 숫자가 되는데 이거 레이저 잡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요거 어차피 9개는 쇼크 한 방에 묶이니까 레이저를 잡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생성기 두 개를 부수고 가는 것도 괜찮고. 근데 오늘은 HP가 조금 높으니까 지금 현재도 약 277만 정도 남았거든요. 오늘은 생성기 제거하고 가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네요. 생성기 제거하고 딜로 하는데, 이거는 바로 침투해서 그냥 쇽치고 점사로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쪽 애들을 좀 밀고 가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참, 여기 그래플러에 주카가 끌려가면은 이 레이저들 연장선이 좀 날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저는 요거를 좀 다 밀고 요거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둠캐논이 살짝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자리는 약간 화염방사기 좀 피해서 조금 아래쪽, 네, 여기 아래쪽으로 자리 잡고 한번 좀 밀어보도록 할게요. 레이저 연장선 안 날라와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 레이저 쪽에도 쇼크 한방 해주면 돼요. 자, 요거 가볼게요. 설명이 길어졌네요. 자, 일단은 레이저를, 어우 야 터치 이상하네. 레이저랑 기관포를 먼저 좀 때려야 하니까 이렇게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연막 두 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려주고, 연막 하나 더 해주고, 자, 여기로 살짝 쿵 이동해서, 자, 요거 지금 박격이랑 레이저 기관포는 쇼크 한 방에 묶이거든요. 문제는 그래플러에 끌려간 주카 때문에 날아오는 연장선입니다. 자, 전투명령 한번 해주고 쇼크 한 방. 자, 바로 죽었네. 오케이. 오, 잘 밀었어. 되게 잘 밀었거든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이동할게요. 야야야야, 성광이 안 날아가. 성광이 왜 안 찍혀? 아, 너무 많이 갔다. 둠캐논에 걸려. 아, 성광이 왜 이렇게 안 찍혀? 자, 그리고 둠캐논 사거리 안 닿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자, 에너지 많이 남았어요.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아! 둠캐논 살짝 닿네요. 어우, 레이저 연장선 살짝 안 닿아요. 살짝 안 닿네요. 게이드. 자, 여기서 대포까지 잡고 여기로 한 번 더 이동.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우, 야, 큰일 날 뻔했네. 자, 이렇게 밀고 전투명령 한 번 더 해주고 요거 점사하고, 둠캐논은 맞고 레이저 쪽에만 쇼크 한 방 할게요. 레이저 쪽에만 쇼크 한 방 해주고, 둠캐논은 좀 맞겠죠? 자, 하나 더 바로 딱 제거되면은 퇴각할게요. 자, 그리고 남은 에너지는 본부에 포격 좀 해주고, 간단하죠? 한번 직관을 하겠습니다. 이제 4턴에서 마무리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 그래플러 좌측쪽 약간 아래쪽에 자리 잡고 1쇼크, 2쇼크, 둠캐논까지 해서, 이건 약간 정밀쇼크인데 3쇼크 정도 해주면은 무난하게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여기는 여차하면 쇼크 두 방 던지는 걸로 해서 3, 4쇼크 딜하면 되거든요. 자, 요거 마무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 그냥 일로 가는 게 낫겠다. 아래쪽에서 가는 게 더 짧아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다, 그냥 일로 갈게요. 자, 성광 찍고 주카 이쁘게 잘 모아서,
지금 이 계정이 레벨이 좀 올라와서 아마 저보다 스펙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계정 하나 새로 키우는 거 있는데 보고 이제 10월달쯤 되면은 군수공장 열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40레벨 정도까지만 딱 키워서 조금 더 중저렙 분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략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찍어주고 자, 화방 먼저 던져야 돼요. 화방 1쇼크, 2쇼크, 정밀쇼크. 오케이, 깔끔하죠? 딜러 엄청 들어가서 한 방 더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군수공장은 4턴 만에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계정은 중저랩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 주 부족 효과 중에 전투정 에너지 증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스펙이 대폭 상향된 느낌이 있습니다. 번외편으로 오늘 작전을 하기 위해서 풀파우더를 한 상태에서 주카와 브릭 상사로 군수공장 1턴크를 한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릭 상사랑 주카의 딜이면 상당히 강력한데 지금 보시면 140%면은 부대 공격력 석상 4개의 모두 파우더를 한 거거든요. 이러면 주카 한방 딜이 대략 한 30만 정도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뢰 제거. 아래쪽 그래플러 쪽에 지뢰를 제거하고 자, 그리고 연막 두 개 던져서 아, 깔끔하게 그냥 다 내렸죠. 깔끔하게 다 내리고 그 다음 침투 위치는 기다렸다가 여기 보급품 옆쪽에 약간 우측 바로 옆에 찍었어요. 이 정도 거리는 주카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딜자리 쪽은 연막 두 개로 조금 넓게 자 이렇게 자리 잡으면 여기 둠캐논 일단 안 닿고요. 쇽런처가 아 살짝 닿겠네요. 자 레이저 쪽이랑 위쪽 런처 쪽에 2쇽만 던져서 딜 들어가죠. 자 이제 쇼크런처 공격 못하죠. 사거리 안 닿아서 다시 런처랑 레이저 쪽에 쇼크하고 자 보호막 터졌고요. 오늘 HP가 꽤 높았거든요. 근데도 요렇게 2쇼크 2쇼크 해서 총 4쇼크 던져서 1턴 공략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뭐 극공으로 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부족 효과 전투정 에너지 증가 효과 활용해서 공격력 높이시고 에너지 많이 해서 1턴클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